그 이게 좀 뇌졸중이 됐던 머리가 다쳤던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계세요? 네. 왜냐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는 집중력이 굉장히 흩어지는 거? 가지고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분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계세요? 왜냐 호명 지어주는 걸또 이제 아 알아줬구나 이렇게들 또 이제 조상들도 생각을 하시니까는 머리가 좀 아파서 네. 아빠 위험한 일 하세요? 아니요. 아니야? 네. 근데 네. 아빠 어디 아픈 데도 없어? 지금 현재로는요. 그러니까 한 2, 3년 근자에 2, 네. 3년? 2, 3년 근자에 뭐 병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나 아빠가 조금 지금 위험하게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조상이 들어오는데 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처음 초사가 떨어질 때에는 이 사람이 왜 왔지?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금전이면 금전, 건강이면 건강. 근데 조상이 먼저 집혔다는 거는 조상이 아른대면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나 아빠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올해 그런 일이 없이 지나갔다고 하면은 아빠 운전은 하시죠? 운전은 해요. 이거 들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아빠 혹시 이게 등산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등산 혹시 다니세요? 가끔 가요. 나한 달에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등산이요? 왜냐하면은 뭔가 운전하고 어딜 가는데 산인 것 같아.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세요? 혹시 이게 여쭤봤잖아요. 근데 네. 왜냐? 위험한 일을 하면은 이런 안 좋은 수가 들어왔을 때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커지거든. 근데 네. 보이는 게 무언가 운전을 하는데 산 밑인 것 같아. 간대가. 그래서 등산을 하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아빠 실족사일 죄송해요. 실족사일 수도 있고 위험해요, 엄마.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앉으셔갖고 닥친 일 아니니까 그리고 무당이 얘기해도 안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뭐 피부로 못 느끼실 수도 있어 지금은. 근데 분명히 아빠 올해 7월 지나오면서 7월 음력 7월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네. 지금 음력 8월일 거예요. 음력 7월 지나오면서 아빠한테 분명히 이거 사고수 들어오는데. 등산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완전. 등산 가시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올해는 가을 되면 이제 가을 됐어. 조금만 더 있으면 막 단풍 들고 하잖아. 그럼 또 좋아. 나도 산 좋아하거든요. 가고 싶어. 또 콧바람도 쐬러 아빠지도 이제 좀 힐링 식으로 가고 싶으실 거고 운동식으로도 가고 싶으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왜안 갔으면 좋겠지? 아빠 진짜 조심시키셔야 돼요. 네. 말까지 더듬는 거 봐. 아빠 진짜 조심시키셔야 돼요. 네네. 아빠께 뭐가 궁금해서 왔는지 나는 몰라. 어쨌든 사주를 이차저차 받았으니까는 나오는 말부터 나는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 그게 제일 중요해. 팩트야, 그게. 왜? 이런 집에 오면 당연히 팩트만 봐주는 게 맞는 거거든. 그게 팩트예요. 특히나 11월 달 조심하셔야 돼요. 11월 달이면은 겨울이라고 생각, 음력 아니, 11월? 아니, 지금 양력으로 본 거야. 어쨌든 올해는 중요해요. 올해 지나가기 그걸 전. 조금 찝어드리자면은 9월 달이랑 그 다음에 11월 달이라고 보이거든. 9월 달, 11월 달.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인 거예요. 네. 양력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네. 조심하셔라. 11월 달까지는 뭔가 위험성이 굉장히 크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엄마. 크게 막 목숨은 잃지 않더라도 어디 수술해야 되거나 진짜 이럴 수 있는 거 들어오거든요. 나 수술은 뭔가 병원에 가긴 가야 될것 같아, 엄마. 엄마 놀랄 일 분명 있어요. 전화 와요. 경찰서에서 전화 오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든 전화 와요. 그러니까 병 쪽인 게 아니라 사고, 사고적으로 사고로. 사고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머리, 나는 그분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엄마가 전보러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부터 집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어디 가서 이런 뭐 치성이 됐던, 뭐 굿이 됐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엄마네 조상 정리 굉장히 필요하신 분 맞으세요? 엄마네 가족, 그러니까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조상 정리라는 거는 와 예를 들어 이제 하는 사람이 우리 이승과 저승은 달라요. 근데 이 집안을 살펴보니 야, 왜 이렇게 뭐가 많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그래서 여쭤본 거야. 우리 친정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둘 다 뭐 일을 한다고 하면은 둘 다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자식을 낳고 사는데 둘 다 들어가는 건 맞죠. 그래서 이쪽 조상도 조금 보내드릴 양반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정리해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거는 사고자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나는 엄마네 집은 좀 정리를 솔직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빠 사고수가 그냥 들어오는 게 난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아빠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위험한 게 보여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이러고 왜일까 이러고 계속 들여다보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냥 얘기해야 되겠지? 네.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고수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은 그 불똥이 다른 데로 우리 가족과 조금은 상관은 뭐 없는 다른 친척들 이런 식으로 튈 거냐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한테도 그 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나는 분명히 상복 입는 걸 지금 봤거든. 친정 엄마가 아프신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상복을 입는 게 보인다 그러면 상문이 앞에 들어와 있다는 거 사자가 떴다는 거예요 엄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엄마가 아프셔서 그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든 아빠가 어떻게 사고자로 돌아가실 그건 모르는 거야.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픈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겠지 나이 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아빠한테 되게 많이 어른대요.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엄마 이거는 벗겨내야 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이해를 해. 근데 아직 60 하나야 아빠가. 어쩌려고 그래. 아무튼 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몰라 이게 앞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아 이건 벗겨내야 된다 사자 아른대는 거 다른 데로 우리 가족만 지키면 되잖아 다른 데로 튀든 뭐하든 난 모르겠고 어쨌든 엄마네 가족은 지켜가라 소리가 나와요. 그게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아빠 사주를 넣었는데 그게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비켜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떴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사람이 아프면은 아름아름 아프다 보면은 이제 갈 때가 되면은 조상들도 움직임이 있고 사자들도 떠요. 데려가야 하니까 저 세계로. 근데 그 사자가 처음에 그 양반을 데리고 갔어.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또 아빠가 될 수 있고 그걸 줄초상이라고 하잖아 엄마 우리. 근데 아빠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그거를 엄마네 가족은 지키게끔 무슨 일이든 그거를 지켜내야 돼요 지금. 이해하셨죠? 네. 남의 가족 뭐 엄마도 물론 중요하지 엄마네 어머니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잘못이면은 이 가족 내에서 조초상이 나면 어떡하지? 근데 아빠 사주를 넣었더니 그게 보이네 어떡하지? 이거 진짜 보이는데 난 진짜 이럴 때 무슨 심정인지 알아? 보여주고 싶어. 나한테 약간 이제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진짜 보여주고 싶어. 이게 레알이라는 거를 진짜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뭐 언성이 커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 진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몰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아빠한테 조금 비켜가게 그렇게끔 일을 나나 뭐가 됐든 하셔야 돼요, 엄마. 그리고 조상 정리를 한다 그러는 거는 앉아서 뭐 앉은 곳으로도 가능은 하지만은 이 집은 분명히 군웅을 풀어야 될 집이 맞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군웅이 뭐예요?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군웅은 결국은 이제 좀 안 좋게 돌아가신 어떤 조상들 있잖아요. 아까 조상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조상들을 매겨보내요, 입혀보내요, 원지고 하신 거 풀어서 가지고 가세요 하고 길을 내드려요.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나는 엄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돈 다 필요 없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엄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걸 지금 못 받으려서 죄송한데 우선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 목숨이 금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내 목숨이 1,000만 원짜리야 내 목숨이 500만 원짜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 맞죠?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 어? 아 심각하구나. 일이 뭐 돈 천이 들든 돈 500이 들든 아빠 목숨이 500짜리 1,000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들든 그렇다고 뭐 굉장히 무리하게 막 1억을 갖고 오세요 이거는 아니고 하셔야 돼요 엄마. 나 몰라 나오는 소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나 엄마네 집 사정 몰라. 근데 어쨌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중요해요 엄마. 아 엄마는 주위에 좀 사람이 많아 보여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좀 사람을 끌어야 돼. 엄마는 좀 인기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다야? 이게 아, 다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마는 엄마도 주위에 조금 사람이 조금 끌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친절해야 되나 봐? 뭔가 친절해야 되고 말도 조금 언변이 약간은 있어야 되고 그런 일 하세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참 이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게 무당사주 나 무당이잖아. 내가 무당이야. 그럼 나도 남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돼. 손님이 들어와야 돼. 옆에 사람이 들끓어야 돼. 그래야 돈을 벌잖아. 근데 엄마가 그런 사람이래. 근데 엄마 되게 일을 뭔가 처리를 할 때 되게 엄마 좀 깐깐해. 솔직히 나 엄마 깐깐하다고 보인다. 나오는 말이니까 할게요.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깐깐한 건데 일 어떤 처리 능력이 엄마는 좀 깔끔해요. 그 깐깐함이 깔끔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처리할 걸 못 처리해두면 엄마 찝찝해. 나 똥 안 닦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엄마는 약간의 일을 처리할 때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요. 깔끔하게 해야 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 저요?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가 돈이네? 맞아요? 네. 근데 나 미안해. 나오는 소리 똑같이 나와. 엄마 걸 보고 있는데 너 아빠 어떡할 건데?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럼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나도 무당이어서 직성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 나도 물론 직성이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스타일이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뭐가 궁금해서 하든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거. 그게 길흉화복이잖아 엄마. 응? 길흉화복 중에 흉이 들어 큰일 났다 어떡해. 애기 들어 큰일 났다 어떡해. 점이라는 건 엄마 뭐가 뭐 대단히 뭐 잘 살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준비하세요 이런 것들. 태풍이 와요 이왕이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해. 엄마 거 보는데 왜 또 아빠 나 어떡할 건데 이 소리가 나오냐고. 엄마가 나는 엄마 솔직히 엄마 거 보면 엄마 걱정은 안 돼요. 엄마가 손 매무새도 좋고 뭔가 주위에 사람도 없어 보이지 않고 엄마가 조금 이게 노력보다는 이렇게 스마일 이런 것과 그리고 약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언변 조금 이런 것들이 섞이면은 엄마는 충분히 밥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엄마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막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사람은 아니야. 엄마도 본인만의 선이 정확해. 정직하신 분이야 아주. 엄마께 궁금한 게 뭔데? 난 나오는 게 이 정도인데. 일을 뭐 계속 하는지 일도 하기 싫고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죠. 하기 싫어 엄마? 예? 하기 싫은데 뭐. 근데 엄마가 안 할 수가 없을 것인데. 나오는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다는데. 내가 100을 벌든 200을 벌든 어쨌든 나가서 몇 조금이라도 벌어오고 해야지 또 무언가 또 되나 봐. 몰라 엄마 해야 된대. 쉬게 해주고 싶은데 해야 된대. 몰라 나 자꾸 이상한 거 보여. 엄마 그 친정엄마 아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병원에 계셔요? 아니요. 아니야? 집에. 뭐 약간 이렇게 뭐 수발드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해드려야 돼? 간호 같은 아니요,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또 되게 안 좋으신데 그냥 집에는 계셔요. 견디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왜 물어봤냐. 이게 혹시 그거일까? 뭐가 보였냐면은 엄마가 누굴 간호하듯이 막 이렇게 수건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머리? 그러니까 병원인데 그러니까 네. 누가 아프니까 간호를 하겠지? 네. 근데 그걸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분명히 아빠는 다 이게 아빠 아니면 어머니가 아까 아프시다 그랬는데 어머니인가 싶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그런 몸져 누워 있는 상태는 아니세요. 예. 엄마한테 그게 보이니까 나는 그래서 엄마가 그것도 하고 일까지 하려면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이러나 저러나 뭐 내가 100% 맞아요 라고는 나는 솔직히 말 못해. 우리가 신도 아니고 무당인데 어떻게 뭘 100%를 맞추겠어.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아 이러나 저러나 일어나긴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차라리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돼. 근데 사람이 조금 이제 반병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고생이야? 식구들이 고생이야. 그치. 근데 어쨌든 간호하는 것들이 어쨌든 보이니까는 야 이거 뭔가 여지 없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 엄마를 보는데 왜 자꾸 계속 나오는 거야. 미안해 나도 외고집이야. 중요하니까 이걸 계속 짚어주지 엄마 어떡해. 내가 뭐 엄마 일하라고 꼬시고 아 절대 그거 아니야. 딴짓 가서 해도 돼 엄마. 딴짓 가서 한 번 좀 더 봐도 돼요. 두 번을 더 가도 돼. 물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만 일을 하라는 건 저기 뭐를 뭐죠? 그거를 이제 조상 정리를 어떻게든 하시고 네. 아빠가 조금 다치더라도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병신 안 되게. 그리고 죽지는 않게. 왜냐 죽어도 그리고 일종의 뭐 한다고 그러죠? 굿한다고 그러나? 그런 거 하라는 얘기예요? 군옥을 풀려면은 솔직히 네. 굿은 필요는 해요. 군옥이라는 자체 그 거리 자체가 그 많은 거리 중에 그 거리 자체가 굿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몫을 지자면은 살려야 돼요 아빠. 좀 피해야 돼요. 피해 가야 돼요. 근데 그냥은 안 피해지겠네요 이게. 어떡해요. 와이루를 먹이던가. 와이루를 먹인다는 거는 조상들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도와주세요. 나쁜 것들은 얹고 앉은 거 푸시고 빨리 가세요.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그 얘기는 꼬 엄마 거 더 궁금하신 거? 뭐? 왜 뭐 이게 좀 네, 그러시...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마지막 아들 내미. 예. 아들 내미가 이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들 내미가 조금 애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보면은 내 자식은 나이를 얼마나 먹어도 애기는 애야. 그냥 애 같아. 근데 여기 아드님은 이게 엄마 앞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양반만 보면은 뭔가 애기 같아. 실쭉 삘쭉 이런 것도 잘하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며느리 되실 분 그 앞에서 그런지 모르겠다마는 조금 애가 되는 것 같아. 엄마 앞에서는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 엄마라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도 아 모르고 어. 사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씨발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 성 그 아드님 보면은 어 애교도 은근히 있고 또 고집불통이 있다. 엄청난 고집불통이야 이게. 꿈쩍도 안 해. 고러한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임 그 예비 며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라리 누구 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이러고 사는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어우 죽이 많네. 이 소리가 나와. 아들이랑? 응. 그거를 포용력도 어느 정도 며느리가 있으시고 괜찮아요. 근데 그게 있다. 아니 누구나 다 이별수가 살짝 들어올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100세까지 아니 매해 매해우년 운이 좋을 수는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해 조금 운이 안 좋게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이별수가 조금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사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충분히 예비 며느리가 움직임이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셔요. 엄마네 아버지나 걱정하셔요.